토끼의 겨울 먹이도 되고 이갈이도 되는 버드나무에 대해서 오늘은 토끼의 반응을 알아볼게요. 지금은 건초를 먹고 있어요. 어저께 넣어준 건초 거의 다 먹어가고 버드나무 웬만한 건 다 먹고 칡도 갉아먹고 이 버드나무는 먹기 좋은 부분은 다 갉아먹었죠? 여기 위에는 잘 안 올라가는 줄 알고 칡을 나중에 주려고 올려놓았더니 언제 올라가서 이만큼 갉아먹었어요. 아휴, 화장실에는 무심한 주인 때문에 변이 꽉 찼군요. 겨울에 이렇게 버드나무하고 칡을 주로 먹으면 섬유질이 많아서 변이 동글동글하게 산토끼 똥처럼 예뻐요. 이제 이 버드나무 다 덜어내고 이렇게 토끼가 껍질을 벗겨 먹고 나면 나무의 수분이 빨리 증발해서 시골에서는 땔감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거추장스러우니까 밀어내고 있죠. 방해하지 마라고. 지금은 건초 먹는 시간인데 이렇게 장가지는 먹기도 했지만 방해가 되니까 뚝뚝 잘라놓았죠. 자, 이제 엄청난 양의 버드나무가 들어갑니다. 어휴, 오늘 검둥이 입막음을 안 했더니 질투를 하는군요. 버드나무는 앞니로 자르고 어금니로 씹어서 먹기 때문에 이갈이가 잘 돼요. 토끼는 토끼 스니플이라고 감기를 앓기도 하고 이가 지나치게 자라면 노관이나 이런 기관지에 자극이 있어서 하얗고 탁한 액체가 눈이나 귀, 코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버드나무나 칡줄기 등 이렇게 거친 먹이를 먹으면 스너플이 치료가 돼요. 예전에 겨울에 건초가 없을 경우 버드나무를 먹이면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겨울에 코가 깨끗해지고 토끼가 건강해졌어요. 저렇게 멍멍 짖는 개는 코가 촉촉해야 되고 토끼는 코가 뽀송뽀송해야 건강한데 이렇게 버드나무랑 칡줄기를 먹으면 이갈이가 잘 되고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버드나무가 예전에는 충치에 효과가 있어서 양치질에 이용했다고 해요. 소염작용 등 여러가지 약효도 있어서 그래서 토끼가 겨울에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금방 넣어주니까 잘 갉아먹죠. 저렇게 앞니로 자르거나 끊을 수 있게 토끼에게 먹이를 길게 주고 어금니로 꼭꼭 씹어 먹을 수 있게 거칠게 주면 토끼는 이갈이가 잘 돼요. 정말 맛있게 잘 먹죠. 오늘은 토끼 화장실을 갈아줘야겠어요.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화장실 영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끼 스스로 깨끗이 사용하는 집을 제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토끼는 스스로 화장실은 치울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버드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릴게요.